장자라는 책에 보면요, 장자가 33편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마지막 33편째가 천하편이에요. 요 장자 천하편이요, 철학사예요, 철학사. 철학사. 그러니까 왜 묵자니, 누구니, 누구니 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철학이나 동양 철학 공부하거나 제자백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천하편을 굉장히 중시해서 봐요. 읽어볼게요. 묵자의 실천행위는 과도했고 절제는 아주 엄했다. 당연하죠. 아, 절제의 느낌은 아시겠죠.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과 웃으면서 자기의 싫어함을 억누르고 뭐 이런 이미지 생각하시면 돼요. 비약론을 저술하고 절역론을 말했다. 사람이 태어나도 창가를 부르지 않았으며 죽어도 상복을 입지 않았다. 묵자는 만인의 사랑과 만인들 서로의 이익을 말하고 서로의 투쟁에 반대하였으니 그는 서로 분노하지 않을 것을 설파한 것이다. 묵자는 자신의 도를 설명하였다. 옛날 우인금이 홍수를 막고자 양자강과 황하의 물줄기를 터놓아서 사방의 야만족과 구주를 소통시켰다. 그때 큰 강이 300이요 지류는 3000이나 되었고 작은 물 흐름은 이루 다 셀 수 없었다. 우인금 스스로 삼태기와 보습을 가지고 천하의 물줄기를 서로 이어놓고 갈라놓았다. 그 다음이 아주 그냥 압권이에요. 임금이요 직접 나가서, 그러니까 일종의 치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장단지는 마르고 정강이에는 터럭이 없었다. 폭우에 목욕하고 강풍에 머리 빗으며 모든 거주지역을 안치하였다. 우는 큰 성인이면서도 천하를 위해 몸을 수고롭게 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후사의 묵자들의 어떤 거예요? 멘토예요, 멘토. 우인금. 공자가요, 공자가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주공이거든요. 주나라의 예절을 만들었던 주공을 좋아했는데, 이 묵자들은요, 방금 봤죠? 우인금이요. 장난 아니잖아요. 이 헌신적인. 예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삽들고 이런 짓까지는 안 했는데, 우인금은 천하를 위해서요. 폭우에 막 보이죠? 막 딴 사람들 비 피하고 있는데 혼자서 막 삽질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천하를 위해서 자기 한번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해볼게요. 후세의 묵자들은 대부분 천한 짐승 가죽과 배옷을 입고 남학신과 집신을 신고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스스로의 고생을 철칙으로 삼고서 말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인금의 도를 실현할 수 없으며 묵자라 할 수 없다.